내일은 대박 좀 쓰지만 아니 검찰 관계자 이해하는 거 진짜.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네. 자. 슬쩍슬쩍 피의사실 전화식을 흘려주고 익명을 해가지고 한 검사에 따르면 해가지고 써주는 거고요. 네, 어제 방송된 PD수첩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선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PD수첩 박건식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사실 언론사에서 검찰 상당히 중요한 출입처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톱기사가 되기도 하고 조사를 받은 내용, 심지어 누가 조사를 받았다라는 그 한마디가 특종이 되는 곳이 바로 법조입니다. 그래서 법조는 기자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출입처이기도 합니다. 자, 박 팀장님, 이걸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조국 전 장관 관련 단독 기사 출처를 분석했는데 주요 방송 신문의 단독 기사라고 이름 붙어진 기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검찰발 단독 뉴스였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요즘 그 신문이나 방송 포털을 보면 단독이란 글자가 유독 많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 지명 이후에 지금까지 54개 주요 언론사의 보도량을 민원연이 조사해봤더니 무려 5만 건이나 됐습니다. 무지하게 쏟아졌죠. 5만 건이라는 건 하루에 400건 정도나 쏟아진 거군요. 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나 내용들이 많은데 거의 검찰발 뉴스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주요 포털을 다 장식했고요. 네. 한동안 우리 사회는 조국 관련 외에는 뭐 보도 내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단독이 쏟아졌고요. 네. 이게 그럼 다 정확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정확하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검찰발 취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네. 취재를 해서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또 고유 취재를 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 취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포털이나 이런 시대가 되니까 워낙 빨리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 없이 올라가고 부정확한 보도, 오보가 워낙 많이 양산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독을 하고 싶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보가 많이 나왔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요. 또 우리 언론의 신뢰도는 현격히 떨어져서 좀 잘 아시겠지만 뭐 주 세계 37개 나라의 언론 신뢰도 중에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알려주는 정보, 수사 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발표하거나 브리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넌지시 알려주기도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오버일 경우 확인을 다른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피 내용 공표 뭐 그동안 피 사실 공표라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박건식 팀장이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피 내용 공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검사 기자 양쪽 모두가 다 작동을 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문제가 비판 이 문제가 처음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관련. 네, 뭐 그전에도 굉장히 많았지만 뭐 상당히 부각됐던 게 10년 전이죠. 그렇죠. 네. 사실 피의사실이나 혐의사실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는데 검찰이 피의사실, 혐의사실을 특정하는 데는 다양한 어떤 비공식적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해요. 예를 들면 고발장, 고소장, 인지보고서, 또 경찰관의 어떤 의견 진술서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피의사실, 혐의사실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말한 게 다 사실이냐? 사법부로 가야 되는데 검찰이 사법부 역할을 대신해서 재판을 이미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검찰이 흘려주는 것이 또 취재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때가 많다고 의심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예. 예를 들면 수사 국면을 바꾸거나 수사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기자들을 활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 A 언론, B 언론, C 언론, D 언론을 공개적으로 나눠주다 보면 여기에 경쟁에서 뒤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보와 또 검찰이 어떤 전국을 끌어가는 어떤 수단으로 언론이 오히려 이용되는 도구로 이용되는 면이 있는데 가장 컸던 것이 바로 2009년에 노무현 논두렁식의 보도였습니다. 논두렁이라는 글자는 검찰에도 없고
국정원에도 없었는데 네. SBS 보도에서 나타난 것이죠. 누군가 얘기는 해줬으니까 그 얘기가 나왔죠. 근데 어디서 누가 얘기했는지는 아직까지도 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국정원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에는 우리 키워드 검색을 했더니 논두렁이란 글자 자체가 없다. 네. 그리고 뭐 SBS도 검찰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검찰 자체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논두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네. 공식적으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밝혔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사의 내용을 흐름을 언론을 이용해서 바꾸겠다 하는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현직 검사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검찰은 보고가 반이고 언론 플레이가 반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검찰에서 계속 기각 나니까 언론 플레이에서 결국 법원을 받아내잖아요. 우리 모든 게 언론 플레이예요. 여론전도 해야지만 영장도 나오고 당사자들한테 압박도 되고 당사자들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것도 되잖아요.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출입기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언론사들마다 법조 출입기자들이 네네.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취재 잘하는 기자, 또 훌륭한 기자, 성실한 기자들을 법조로 그렇습니다. 많이 보내요. 네. 그런데 이 검찰 출입 기자단에 등록이 돼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검찰에서 주는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는 자료들이요. 근데 여기 들어가기가 새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출입 기자가 다르고 기자단이 출입 기자단 예 네. 다른 검찰 처음 알았습니다. 네. 출입 기자가 되려면 6개월 동안 서울지검이나 지검, 대검 담당 등 최소 3명의 기자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관련 법조 기사가 계속 그 누적이 돼서 그걸 판단해서 네. 출입 기자로 받고요. 그다음 출입 기자가 되면 3년간 이 검증을 받고 투표를 거칩니다. 기자들의 네. 네. 3분의 2 이상의 어떤 투표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자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입 기자가 됐다가 3년 동안 또 검증을 받아 네. 기자단에 들어갈 수 네.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소수 카르텔의 문제가 형성되고요. 또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약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면은 다른 기자들 또는 취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제약을 받게 됩니까? 일단 정보를 못 받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을 대리해서 갔는데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검찰에 유리한 보도만 양산되고 있고 검찰을 비판하는 보도 이런 것들은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취재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검찰 또는 뭐 검사 또는 검찰의 수사관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기자들 입장.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 출입 기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항상 상시적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브리핑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원래 1년 365일 지나다가 보면 거리 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거리의 어떤 비판 거리가 무너짐으로써 사실은 동일체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 또는 다른 취재원을 찾으려고 한 노력들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 1인 사법시위하는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검 앞에.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명의 제가 들었습니다. 3년간 매일 밥 먹으러 점심을 먹으러 다닐 때 걔들 3년간 마주쳤는데 어느 한 명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왜 하시냐, 왜 인실을 하고 있냐고 네. 물어보는 기자는 없었다. 검찰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기자단의 특성은 네. 힘 있는 검사, 검찰총장, 지검장 이런 분들이 관심사죠. 서민들이 관심사가 아니라는 게 한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프레임에 철저하게 움직인다는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면 9월 6일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 밖에 있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의아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최성애 총장 한 명만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교가 있고 총무처 뭐 직인을 담당하는 그렇죠. 직원이 있고 네. 이런 사람 다 수사한 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봐서 거의 어떤 비판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왜 제가 묻고 싶어요. 없다고 하는데 왜 동양대를 아무도 안 가냐 이거예요. 동양대 가면 총무처 직원이 있고 조교들이 다 인터뷰해 줬습니다. 네.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상황을 또 PD수첩에서는 취재를 했었었죠. 네네.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불과 차 타고 3시간이면 네. 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자단 활동, 여기에만 검찰이 정보를 주고 뭐 이런 네네. 말하자면 너무 가까운 관계가 형성된다. 네네. 이게 좀 부당하다라는 네네. 지적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검찰의 입장은 저희가 저희가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물었지만 네.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정보 부처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실제 사건과 관련돼서 뭐 기자와 검사가 정보를 주고받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유착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너무 밀접한 관계 이런 것들도 지금 검찰과 기자들 사이에 좀 오가는 사례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해서 뭐 독점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프레임에 기자들이 같이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세월호를 봐도 인천지검에서 유병원만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유병원 구원파 유병원만 보도했고요. 마치 유병원만 잡히면 세월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돼 있었고요. 지금도 비슷한 면입니다. 예를 들면 김무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 출입기자들이 동원될 때가 많은데 저희가 취재한 사례들은 사주가 들어갔을 때 면제를 시켜주고요. 또 사주의 네. 동료 두 명을 또 불구속 시켜주는 실제로 로비를 했더니 먹히더라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출입기자가 로비스트가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특히 있다. 특히 우리 지역 언론에 보면 건설 사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검찰 출입 기자가 네. 취재하는 내용도 관심이 있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또는 구속 여부 이런 데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개입하는 경우 또는 뭐 도움을 주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고위층은 경쟁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네. 지검장이 누구 되느냐 같은 기수에서 또는 검찰총장이 누구 되냐는 그 마지막에 한 명이 살아남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언론의 그 과대하게 좀 기댈 수밖에 없고요. 언론이 쓰는 기사평, 함화평이라고 하죠. 함화평.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잘 써주면 네 올라가죠. 실제로 저희가 올라가는 사례를 확인을 했고요. 잊혀진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고검장 후보다 했더니 그분이 실제로 고검장이 됐어요. 전직 법무부 장관 사위였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어떤 기자들이 잊혀진 꺼진 불도 다시 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기자와 검사들 간의 어떤 유착 또는 어떤 협업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언론사 내에서도 이런 자성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만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모든 언론사들이 사실은 네. 이런 문제의식은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네. KBS 은경철 신임 보도국장 같은 경우는 출입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네. 어제 인터뷰한 박성재 MBC 보도국장도 역시 이것을 신속한 속보보다는 정확성이 더 우선이다. 그다음에 YTN 노정면 보도국장 후보였죠. 이분도 네. 이제 출입처에 대한 문제의식을 필요로 했었고요. 이것은 뭐 어느 언론사나 다 비슷하다고 보지만 네. 현실적 한계, 우리만 빠졌을 때 생기는 불이익,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언론사만 빠졌을 때는 우리 언론사만 계속 그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지만 더 크게 본다면 네. 한국 언론의 신뢰도의 동반 하락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사들이 양산이 돼요. 포털로 넘어가면 A 언론사, B 언론사, C 언론사, D 언론사 기사 차이가 없습니다. 조사만 조금씩 달라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언론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PD수첩 못 보신 분들은 잠시 후 5시 25분에 재방송하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